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수 배워보는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분이 책임지고 계시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간밤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지표가 나와줬고요. 감사하게도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아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또 분석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만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다리던 희소식에 한시름 놓은 증시라고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징후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또 시장을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어쨌든 예상하던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그 증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CPI 지표 자체는 이제 그 6월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발표 직전에 뭐 9% 넘어갈 거란 그런 분석도 좀 나왔지만은, 그 이제 8.5% 나와서, 어떤 컨센서스보다 낮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안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회를 예상을 했는데 전월 대비 플랫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이라는 그 0%라고 딱 찍힌 걸 보고서 나사성분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저도 이제 9시 반에 이제 보고서 시장 흐름들 보고서 이렇게 편히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잠 편히 자게 됐는데 그때 이 그 시장의 기대감은 충분히 충족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시름 났다고 표현을 하는 건 뭐냐면 8.5%라는 이 수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지난 3월 달에도 8.5% 나올 때는 시장에서 되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같은 8.5인데도,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덕분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대량 승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만 개랑 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하면서 하루 만에 코스피 2500선을 탈환을 했고요. 코스피 2550선이 그 12개월 포워드 PR 한 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반등을 일단 갖다 놓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이제 9월 달에 사실 그동안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 50BP 인상 확률이 56%까지 급증을 한 상태인데, 어쨌든 고용지표 호조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일단은 나온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달러 약세가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여기에 따른 비용 감소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험 자산 쪽에 선호 심리를 강화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지대하게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래서 이제 7월 CPI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쨌든 그 떨어진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다만 이제, 약간의 그 고용지표 발표 때와 어제 CPI 발표 때와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고용지표 호조 발표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CPI 발표 이후로 여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사라졌다는 게 특징적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장세에서는 기술주라든가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좀 힘을 못 씁니다. 어느 쪽 섹터가 강하냐면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주 이런 쪽이 강하게 흐름인데, 어제는 이제 그 반대 흐름이 다소 나타났고,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은 오늘장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물론 반등은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지금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업재 쪽에 그러니까 뭐 그 조선 지자재 쪽에 특히 피팅 기업들 아직도 오늘도 기관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8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 이제 수출 데이터 나왔는데 또 무역 적자입니다. 일단은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300을 하회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은 그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77억 달러에도 달하면서 지금 환율도 현재 1303원까지 다시 1300원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달러 환율의 하락을 좀 더 제한하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수출이 이제 157억 달러였고 수입이 244억 달러인데 원유가 수출 같은 경우는 수입 같은 경우가 원유 쪽에서 50% 증가했고요. 반도체 원자재 쪽 그 원료 같은 경우가 44.6% 증가했고, 가스가 96.4% 증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LNG 그 지금 수급이 지금 올해 올 걸 나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영향이고, 가스 가격도
특히 LNG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지금 20배 넘게 오른 상황에서도 지금 구하 늦돈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올 가을 가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당긴 거는 어제 거의 전체 하락을 나왔던 기술주 중심도 반등이 나오고 어제 강세였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원전,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오늘 재료 노출이 된 폴더블 섹터는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종목도 빠지는 거는 이제 투철됐다 발표가 됐는데 양극재 가격, 그 단가가 좀 약간 하락했습니다. 키로당 단가가 한 1달러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되게 미미하게 하락했지만은 PRQ가 같이 상승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부분에 피해 하락이 나타나면서 2차전지 쪽 양극재 종목과 그리고 CNT 도전제 나노신소재, 실리콘급제 대주전지 재료 최근에 강력도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페스타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8월 한 달간 무사증 제도가 진행이 되거든요. 중국, 마카오,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데 요게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랑 GK 실적이 나왔는데 카지노 섹터 실적 바닥이 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카지노 기업들 파라다이스, GK의 롯데관광개발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장에서 수소 섹터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정책의 수혜까지 입어서 오늘 수소 테마 섹터가 상당히 강하고 미국에는 플러그 파워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오늘 일단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은 금융 투자 쪽에서는 선물 쪽에서는 좀 청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순 매수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장 자체가 오늘 그러니까 청산 포지션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지수의 변동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견조한 흐름은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정말 자세히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소개해 주시죠. 내일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물산인데요. 이해전 부회장이 이제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면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그 발표가 12일 정도에 있을 거라는 그런 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돼서 삼성물산 한번 가져왔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 쪽의 그 네옴시티 수주권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그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올해 6월 달에 그 네옴시티 터널 프로젝트를 같이 수주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대건설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같이 여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올해 현재 그 해외 쪽의 수주 잔고가 50억 달러에 좀 달합니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고 지금 국내 건설사 중에서 해외 수주에 차지하는 비율이 28.7%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년 연속 그 해외 수주 구매 1위로 지금 예상이 좀 되는데, 일단 작년에 한 33억 달러 수주 금액이었는데, 올해 벌써 지금 50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고, 올해 목표 수주 액이, 신규 수주 금액이 한 11조 7천억 정도인데 벌써 74%에 달한다는 점이죠. 특히 이제 반도체법 시행으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일러 쪽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공장 신축 신규 수주가 이제 19억 달러 이상 되는 게 이미 수주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52조를 들여서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이제 반도체 공장 11개를 짓거든요. 여기 테일러 공장이 테일러 쪽에 9개, 오스틴시에 이제 2개 정도에서 11개 짓는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삼성물산이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삼성물산이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해외 수주 쪽에 호조를 입어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88조 6천억 정도 수주됐는데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 반도체 쪽에 반도체법 시행으로 인해서 대략 한 540주 정도 미국의 투자가 전체로 이어질 거라고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 사이클의 가장 큰 수혜가 삼성물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이제 사우디 정부와 11월 달에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네옴시티 사업이 대략 한 540조 정도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650조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설 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목해볼 만한 거는 지금 본업인 건설이라든가 이런 그쪽 외에도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원전 쪽 SMR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숫자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치를 이제 향후에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8월 18일 아까 이재용 부회장 그 사명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이게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갭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오늘 매수하고선 그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일단 단기 차익 관점이고요. 제가 좀 노리는 타이밍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재료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잡는 전략도 이제 두 가지 전략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그 매매 전략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차트를 한번 띄워보면은, 현재 이제 그 앞에 경고점을 이제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갈 수도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대략 12만원 정도 조정을 예상하고, 뚫고 가면은 바로 이제 13만 5천원에서 14만원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져서, 일단 베팅 자체는 오늘 종가에 하고요. 일부러 하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았다 하면 12만원 이하에서 한 번 더 잡는 전략. 바로 가면은 그냥 종가에 잡은 물량만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13만 5천원에서 14만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5천원 정도 잡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건 약간 내일 이벤트를 보고선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잡는 것보다 소량으로 좀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받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신 종목 삼성물산입니다.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하셨고, 비중은 다소 많이 실진 마시고요. 목표가는 저희가 14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내일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